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독일에서는 있는 거,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독일과 한국과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우선 시청이나 관공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시청이건 구청이건 보통 관공서 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지만 간단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도 뭔가 일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문을 잠가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서류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전입신고도 예약을 하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뭐 더 복잡한 서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아주 당연히 예약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방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하철역에 자판기처럼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는 24시간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국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느 도시에 가서든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한국에서 저희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서 독일로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발급한 곳은 부산이에요. 그 서류를 받았는데 독일 쪽에서 이 서류는 허위 서류라고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출생을 서울에서 했는데 부산에서 발급을 받냐고 퇴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저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한국 영사관에서 공문을 독일 관공서에 보냈어요. 한국은 전산으로 처리가 다 되니까 출생 지역이랑 서류 발급지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그래서 겨우 믿어줬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 업무 시간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처음에 참 불편했어요. 지금은 일일이 시간 메모해 놓고 일을 볼 거 있으면 예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은 참 사람 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거.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독일에서는 쌍둥이가 되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37년을 살았는데 한국에서 37년 사는 동안 쌍둥이를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근데 독일에 오니까 동네마다 쌍둥이가 있고 가는 데마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독일의 수간호원이었던 분이 지금은 정년퇴직했는데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피임을 많이 하면 여자가 약으로 피임을 많이 하면 호르몬 불균형과 몸을 많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쌍둥이가 많이 생긴대요. 독일에서는 빠르면 중학생, 보통은 고등학생 때 첫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남자가 그거를 해서 피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 쪽에서 약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약이라는 것이 몸에 흐르는 그 정기적 나이에 따른 흐름, 그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라서 그 약을 어릴 때부터 오래 섭취를 하면 이 몸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쌍둥이가 많이 생긴다고 그 수간호원이었던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몸이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하고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한참 성장할 나이에 피임약으로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나중에 질병이 엄청 많이 생긴대요. 다른 나라보다 자궁의 문제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긴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한국도 요즘 쌍둥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한국에서 옛날에는 혼전 순결이다, 뭐 결혼 전에 하면 안 된다, 임신을 하면 바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하니까 쌍둥이가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인식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동거도 많이 하고 동거를 하는데 아기를 안 낳으면 당연히 피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은 쌍둥이가 많이 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은행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독일에서 은행 갔을 때 황당한 적이 많았어요. 이쪽이 어떻게 은행 업무가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경험했던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관공서처럼 업무 시간이 복잡해요. 근데 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아침 9시부터 12시, 그리고 2시부터 4시 반까지, 수요일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목요일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6시, 금요일은 아침 9시부터 12시, 그리고 2시부터 4시 반. 엄청 복잡하잖아요. 들어도 뭐가 뭔지 요일별로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업무 시간을 요일별로 다 메모를 해놔요. 자기가 관련 있는 은행이면 그걸 미리 다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은행도 관공서처럼 점심시간에는 은행 출입문을 잠가요. 직원들이 교대로 점심을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다 잠가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예약이 필요한데 적금 통장 개설한다거나 펀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뭐 주식을 구매한다 이런 거를 그 창구로 가기는 가는데 한국처럼 가서 저 외화통장 개설할게요 이러면 안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 담당 직원한테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은행별로 현금 인출기는 있는데 현금 입금기는 없는 데가 많아요. 그 현금 입금하는 거 있죠. 그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자동 업무 기계 있죠. 우리 뭐 세금 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 기계는 있지만 그 기계로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가 한국보다 엄청 적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은행 카드를 가지고 다른 은행 가서 하고 또 내 카드지만 다른 은행 업무를 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니면 거의 안 되고 그리고 동전 교환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가지고 제가 국민은행을 가요. 저는 우리은행 거래자인데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안 바꿔줘요. 당신 은행에 가세요 그래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마켓에 나가는데 잔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잔돈을 한 달 전부터 모아요. 안 그러면 제가 제 거래은행을 일부러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동전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내는데 카드를 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급하게 돈만 찾고서는 간다 아니면은 돈을 찾을 건데 돈이 나왔어요. 근데 딴 데 보다가 잠깐 깜빡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도 한국이랑 다른데 제가 여름에 더우면 거의 머리가 뇌가 서요. 그래서 여름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 한 번은 돈을 찾고 카드를 뺐는데 돈을 깜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지갑에 돈이 이미 좀 있었는데 여유분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더 찾은 거를 깜빡을 했어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이 어제 어디 은행 어디 지점에서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돈을 찾지 않아서 자동으로 다시 입금이 됐다.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 그럼 그냥 통장에 냅둬라 했더니
그대로 업무 처리가 됐어요. 근데 독일에서도 제가 여름에 돈을 깜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 카드로 했던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깜빡했다. 깜빡하고 내가 카드를 챙기고 돌아서 그냥 나갔다. 그랬더니 언제 어디서 몇 시를 정확하게 다 대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됐어요. 다행히 기억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그 현금 처리 기계 그 회사 소관이니까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신상 명세를 다 적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다 기재를 했어요. 제 이름이랑 뭐랑 다 기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를 기다리면 돈이 입금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저희 실수를 신고를 하고 저희 개인 자료를 다 상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2주 후에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차이가 참 크지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카드를 그 현금기기 앞에 놓고 깜빡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카드를 깜빡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카드가 필요해서 생각을 하니까 은행에서 마지막 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자기네가 카드를 받아놓고도 그걸 안 돌려주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고객이 알아서 전화를 해서 찾는다고 하니까 오라고 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찾았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이랑 다르구나. 내가 고객인데 내가 알아서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찾는 시간도 참 많이 걸리는구나. 한국이랑 정말 달라요. 다음 이야기 이성 친구에 관해서예요. 독일은 이성 친구 하면 한국이랑 그 개념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이성 친구를 소개할 때 제 여자친구예요, 제 남자친구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뭐 여자 사람 친구, 뭐 남자 사람 친구 이렇게 말도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소개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성관계까지 이어지는지 그냥 자기네가 특별히 둘이 정한 가까운 사이라는 건지 한국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2차 성징이 나타나, 그러니까 몸의 여자다 남자라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된 상태에서 이성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면 아니면 말을 하면 그 관계는 다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집에 뭐 여유 방이 있거나 자기 개인 방이 있는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한 방에서 자고 나오듯이 그렇게 해요. 그거를 뭐 감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한국이랑 아주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한테 아니면 서양 사람한테 이성 친구를 소개를 할 경우에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처럼 제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 한국 엄마 아빠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내 자식이 뭐 20살이 넘어도 이성 친구가 있을 때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지 얘들이 자고 다닌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까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여기는 내 딸이고 여기는 내 딸의 남자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은 이 사람은 딸이고 그 옆에는 남자친구구나. 근데 성관계까지 있다는 걸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성관계 하니 이런 거 묻지는 않지만 그 인식이 한국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랑 달라요. 여기까지 한국과 독일에서의 그 이성 친구에 대한 다른 개념,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독일에서는요, 현관문 열리는 방향이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에 아파트나 집에
현관문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밀어서 열죠. 밖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당겨서 열죠. 그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밀어서 열죠. 독일은 문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쪽으로 당기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쪽으로 밀어서 열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열쇠로 잠그잖아요, 문을. 현관문을. 그러면 밖에서 열쇠를 여는 거는 한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독일은 안에 있는 사람도 열쇠가 있어야 열어요. 어디서 잠근 문이, 그러니까 안쪽이건 밖에 쪽이건 열쇠로 문을 한번 잠그면 안에 있는 사람도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쇠로, 예를 들어서 누가 집에 들어갔어요? 열쇠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빼지 않고 구멍에 그냥 냅두면 밖에서는 열쇠가 있어도 그 문을 못 열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빼지 않으면 반대쪽에서는 열쇠가 있어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이 건물 전체에 외부 출입문이 하나가 있고 각 세대별로 자신들의 현관문이 또 있잖아요. 그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은 집 안에서 벨을 눌러서 열어줄 수도 있고 밖에서 열쇠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호별로 있는 출입문 아니면 개인주택의 출입문은 열쇠로 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은 제가 단독주택인데 그때는 빌라식으로 살았어요. 그때 저희 애가 어렸었는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유모차를 건물 현관 안쪽에다 세워두고 애기만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있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 현관문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우리 출입문 밖에 대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외출을 하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현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열쇠는 생각하니까 유모차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유모차 밑에 가방을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베란다로 나갔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제가 열쇠가 없어서 우리 현관문을 못 여는데 제가 건물 출입문을 열어줄게요. 들어와서 유모차 밑에 있는 열쇠를 갖고 우리 현관문을 좀 열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벨을 눌러서 건물 출입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가방에는 열쇠를 갖고 올라와서 우리 현관문을 열어줘서 제가 그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쇠를 아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남편이 나갈 때 밖에서 문을 잠그면 저는 이제 나갔는지 모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택배가 온다거나 옆집에서 온다거나 그러면은 문을 열려고 나갔다가는 못 열어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고는 얼른 열쇠를 찾아서 열쇠로다가 문을 열어요. 이게 한국이랑 정말 많이 다르죠. 다음 이야기는 바람을 피워도 이혼을 해도 이사가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에요. 독일은 바람 피우는 거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 사랑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내 사랑을 어쩔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는 불륜적인 뭔가가 있으면 이사를 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남부끄러워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 부인이 그냥 살아요. 그건 괜찮아요. 남편이 바람 피웠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여자가
나갔어요? 그럼 그 남자 거기 안 살고 이사 가잖아요. 독일은 안 그래요. 누가 바람을, 어느 쪽에서 바람을 피웠건, 어느 쪽이 나가건, 그냥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요, 그 집에. 그게 물론 잘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바람을 피우고 내연남 아니면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 살아도 옆집 눈치를 안 봐요. 진짜 그래요.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고 내 사랑인데 내가 니네한테 피해 주는 거 없잖아.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물론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취미로 어느 한 그룹에서 노래를 했어요. 뭐 성가대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가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 그룹 내에서 부부 중에 남편이랑 그 그룹의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셋다그 그룹에서 아무도 탈퇴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기싸움이죠, 기.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서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이 모여서 노래 연습을 하거나 뭐 취미 그룹의 어떤 노래 콘서트를 한다거나 셋다 항상 그 그룹에 끼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형이랑 동생이 있어요. 이제 쉽게 놀부랑 흥부가 있어요. 근데 놀부의 부인이 놀부랑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놀부 동생 흥부랑 재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바람을 먼저 피웠는지 이혼을 먼저 하고 있다가 동생이랑 재혼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몰라요. 하여튼 놀부 부부가 있었는데 놀부 부인이 놀부 동생이랑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은 졸지에 작은 아빠가 새 아빠가 됐어요. 그러면 이 동생한테 있던 애들도 당연히 촌수가 다막 엉망이 되죠. 근데 이래도 아무도 이사를 안 가요. 내지는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편의 남자친구랑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도 당연히 이 집에 뭐 친구 집이니까 그 집에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이 부부가 그 남자랑 부인이 바람을 피우니까 이혼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바람 피운 남편이 이 여자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옆집에서도 다들 알죠. 이 상황을. 하지만 그 여자 이사 안 가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이게 참 다른데, 바람을 피우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일명 어장 관리를 한다는 이런 거 모두 사적인 거잖아요. 법이랑은 무관해요. 단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지 되는지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이럴 때 한국은 남의 눈치를 살펴도 너무 많이 살펴서 스스로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쵸? 독일은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너무 안 봐서 너무 막 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도덕적인 의식이 좀 강하고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경우에 바람 피우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혼할 때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바람 피우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이 한국과 독일과 많이 달라요. 네, 여러분 인사 나누세요. 저 슬슬 마칠게요. 대윤님, 지금 여기 오후 3시 40분이에요. 저녁은 아직 멀었고 이따가 잘 먹을게요. 네, 박시현님, 저한테 처음 와주셨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피곤하시면 그냥 쉬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나태양님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대윤님 고맙습니다. 거바라님 고맙습니다. 이명웅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명웅님이 말씀하세요.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실방 6월 초에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풍경 보여드리면서 실망할게요. 그때도 독일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